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지금 제가 택배를 받자마자, 정말 받자마자 저희 신상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까?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이렇게 제가 바로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칼라 궁금해 하실 텐데, 칼라 먼저 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발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지금 받았거든요. 정말 바로 지금, right now. 그래서, 자, 저희 칼라를 일단 줄을 좀 세워보고요. 하나씩 좀,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칼라가 100개까지 있잖아요. 100개 다음 이제 101번. 10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새콤한 체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뚜껑은 약간 매트한 거 보니까 쨍한 아이예요. 쨍한 아이고, 지금 얘가 추위에 떨다가 와서 되게 좀 띡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네요. 이렇게 색깔이 원콧만 해도 정말 완전 커버가 될 만큼, 제가 일부러 밑에 내추럴 딥을 올렸거든요. 자, 요렇게 흐르는 거 없고 고정력 없는 거는 뭐 저희 인스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101번 있고요. 자, 102번 가겠습니다. 102번은 쿨한 수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얘를 또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큐어 안 했죠? 큐어 안 하고 얘네들을 모두 다 바르고 나서 옆에 흐르는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자, 쿨한 수박. 지금 약간 추위에 떨다가 와서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질컹? 하는 느낌 들수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젤이 추우면 조금, 약간 띡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완전 차갑거든요, 얘가. 그래서 약간 질컹하긴 한데, 질컹한 그런 점도는 아니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102번까지 발랐고요. 103번. 103번, 이거는 명랑연두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인스타에서 봤었을 때 너무 라임색이 그 형광 라임색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정말 라임이네요. 형광색은 전혀 나지 않아요. 약간 형광빛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의 그 화질에 따라 다른데, 지금도 약간 형광빛 같은 느낌인데, 약간 연두가 섞인 노랑의 라임인데, 형광은 절대 안 나요. 형광 느낌은 전혀 안 나니까, 그 부분은 직접 박람회를 가시던지 저희 센터 오셔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4번으로 넘어갈게요. 소라색 넥타이 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원코 치고는 조금 두텁게 바르는 편이에요. 일부러 원장님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 지금 큐어도 안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옆에 뭉쳐져 있는 거나 이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큐어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 화질로 보면 약간 하늘빛이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하늘색이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피부에 댔을 때 뜨지 않는 하늘색,
민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진짜 이게 하늘색은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약간 진짜 오묘한 그레이빛이 살짝 정말 있는 그런 하늘, 진한 하늘색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라색 같은 건데, 여하튼, 이건 진짜 실물로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봐서는 도대체가 이 정말 원래 색깔을 보여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지금 약간 밝아요. 지금 화질에 나오는 것 자체가. 105번 분홍 양말이라는 색깔 발라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핑크인데, 저희 이런 색깔 손님들 좋아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 색깔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발라준 적이 있는데, 이 색깔이 되게 인기가 좋았는데, 진짜 만들었네. 제가 그 인스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그렇네. 이렇게 그런 색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발라보니까 진짜 이쁜 색이에요. 손이 하얘 보이는 핑크 색인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근데 이거는 정말 직접 봐야지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처음 발라보거든요. 지금 뚜껑 보시면 정말 안 열었어요. 완전 깨끗하죠? 그래서 저 진짜 완전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발랐던 101번을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좀 두껍게 발랐는데 뭐 옆으로 기울거나 한게 전혀 안 보이세요. 그쵸? 그 정도로 고정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큐어를 싹다 해보겠습니다. 투콧 발라도 얘는 똑같을 것 같아요. 원콧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아서 지금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색깔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115번까지니까 116번, 106번을 찾아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106번. 106번은 봄날의 분홍. 봄날의 분홍은 좀, 이게 시럽이 아니네. 저는 그 완전 시럽의 약간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커버가 완전 되는 투명한 느낌의 핑크예요. 그러니까 약간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화질에 다 담겨지진 않아요. 정말 색깔이 진짜 화질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라방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그거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라방을 봤는데 전혀 진짜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봐야지 알수 있는 색. 106번. 옆에다가 이렇게 둘게요. 106번. 107번. 이 색깔 또한 되게 여리여리한 핑크라서, 살구 핑크라서, 손님들이 좋아할 색이기는 진짜 한데, 뭔가 가볍네요. 되게. 뭔가 가벼운 느낌의 핑크네요. 살구색. 근데, 이 화질에 진짜 안 담겨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사진을 찍어야 하나? 막 사투리 나오고. 일단 하나씩 한번 큐어를 해서 보여드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108번 봄날의 보라라는 애예요. 그 지금 이 손잡이 자체에 투명하게 이렇게 약간 에나멜이 그 씌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약간 맑다는 느낌 애들이거든요. 매트한 게 아니라서 얘네들은 맑은 애들. 그다음에 109번 봄날의 파랑. 얘네들은 봄날 시리즈구나. 봄날 애들이네.
뭔지 알것 같아. 되게 이게 느낌이 발라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오셔서 보세요. 가까우신 분들은 지금 여기 보는 색깔하고 지금 정말 바른 이 색깔이랑 완전 틀려요. 완전. 완전 완벽하게 지금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방에서 본 색깔이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도 좀저 완전 처음 바르는 거거든요. 얘는 보니까 이런 하늘색이 잘못 바르면 되게 뜨잖아요. 근데 피부랑 조금 맞게 만들려고 조금 가볍게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가벼운 하늘색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정말 다이아미는 제품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컬러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놓아서 보여드릴 건데, 컬러가 요렇게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금방 다 바른 애들이에요. 뭐 탑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원콧이에요. 다 원콧으로 이렇게 바른 애들이에요. 진짜 색깔은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니까 아무래도 뛰어넘게 할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씩 다한번 투코씩 한 번씩 다 발라가지고 이거를 탑을 발라서 저희 그 판들이잖아요. 아시죠? 그 제코코 샘플 DP할 수 있는 탑을 드리고 그 판을 드리거든요. 그 판을에다가 제가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 뛰어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어차피 유튜브는 그게 되게 좋잖아요. 제가 투콧을 막 빨리빨리 발라서 얘네들을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겁나 완전 LTE 속도로 바르고 있습니다. 색깔은 정말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피부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좀 계산을 해서 만드신 것 같거든요. 다른데 없는 색깔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정말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바를 때 약간 주의해야 되는 게그 원래 마젠타 색깔이랑 약간 노랑빛 나는 애들, 황색 나는 애들은 그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발라야 되는 라임색. 라임색만 조금 얇게 발라주시면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큐어는 되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력이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발라보면 느낌이 딱 보이잖아요. 아, 얘는 조금 울수 있겠네, 막 요런 거.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강빛 들어가는 애들이랑 황색깔 요런 애들은 좀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애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지금 별 무리 없이 다잘 바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 우리 다섯 개 보여준 거 있죠? 그거는 지금 뭐 색깔이 뭐 별다르게 변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두 번째 봄날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살짝 좀그 이렇게 변화가 좀 있을 법하네요. 걔네들은 워낙에 약간의 투명감이 있는데 투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은 있는데 투명하진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색깔을 발랐을 때 조금의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지금 변화가 특히 뭐 있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빨강색은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한 빨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체리색인데 이거는 진짜 직접 와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직접 와서 봐야지 알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얘는 박람회에 꼭 가서 보세요. 진짜 이건 봐야지 정확한 색깔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컬러들 10개를 저는 다 발랐습니다. 일단 다 발랐고 탑을 발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색깔 나온 애들 제가 처리를 해서 붙여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붙여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